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보기도의 상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상급. 이 내용은 제가 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제가 그거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다시 써서 개정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의 상급. 나중에 또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는 많은 상급 혹은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급을 구하여 중보기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인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따로 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두가 이 상급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보기도의 상급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함. 둘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사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닥터 왓츠의 얘기를 제가 컨퍼런스도 인용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사실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옳죠. 따른다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끝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 의해 발견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쉽게 표현하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 뜻이고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 상급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포도나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샘물교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일부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중보기도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적인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빵집을 할까요? 아니면 아구찜집을 할까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빵가게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가 빵값을 올려야 합니까? 100원 올려야 할까? 200원 올려야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요, 거의 10중 8구 갈짓자로 갑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심한 혼동입니다. 나중에 잘못했다. 그럼 남는 거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우리 뜻과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고 높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 삶을 조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든지, 목사라서 목회를 하든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지, 뭐죠? 직장이든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자기 따라가면서, 요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목회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뭐 직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해 가야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거든요. 바울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섭리를 따라 살았거든요.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금방 알았어요. 보세요. 바울, 그는 사도인 걸 명백히 알았고요. 사도 중에서 이방인을 사도인 걸 알았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인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그래서 그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그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갔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선명히 보이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죠? 그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애굽에 왔죠. 두 번이나 아내 빼앗길 뻔하고 큰 낭패를 당했죠.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그랬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돌이키셨으면 어떻게 될게요?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 끝났죠. 아브라함은. 왜요? 그가 이스라엘 자리는 애굽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그것이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 자신을 구해 하나님 뜻이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오되, 그때보다 단편적으로 이것도 갈까요? 저것도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왔더라면 잘못된 것이고요. 그건 10중 8구는 아까도 말한 대로 갈치자가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포도나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왔죠. 이렇게 따라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그때 때로는 당면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뭐죠? 맞추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다 아멘하죠. 근데 성경이 말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임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만족하라고,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지적으로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면에서만 딱 그치면, 아, 그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 기도 응답한 거 했잖아요, 그거. 근데 왜 똑같은 설교 또 오늘 해? 한 번 했으면 됐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만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전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는데. 늘 말한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한 성경적 지식 컵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하나님에 관한 참된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수단인 거죠. 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의 우리 삶 속에 넘치고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드려주고 이렇게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데 컵은 뛰어난데 비어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확실히 믿는데 실제 그 삶은 이만큼도 살지 않고, 그 은혜가 삶 속에 실제로 함께하는 것은 이만큼도 함께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시대 완전히 이론만 남은, 잘못된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론만 남은 신앙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을 말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가 옆으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전혀 예상치 않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하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에 지은 집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문제 없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왕창 무너집니다. 아까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교회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뭐 11조 들을 수 있고요. 뭐 주일학교도 봉사할 수 있고요. 성가대도 봉사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보십시오. 와를 무너집니다. 껍데기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한 통로가 뭐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가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을 알기를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의 길과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자기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삶을 드리고 삶을 조종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하나하나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많은 것들을 이원적으로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이 보여진 대로 삶을 조정해서 함께 있기를 추구하고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게 지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는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머리만 커지면 이제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 삶에서는 이만큼도 열매도 안 나타나는데 그럼 영적 괴물됩니다. 영적 괴물됩니다. 다 다른 사람만 봅니다. 자기 이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자기가 보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이 한마디만 올바로 이해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가는 곳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교회가 철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게요. 언제 그랬냐면 한참 북핵 위기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트럼프 막 쏘아대고 김정은 쏘아대고 뭐 대적하고 막 이렇게 이럴 때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돌이켜지도록.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 여기까지 올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건 그분한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매우 큰 교만이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기도했고 오늘까지 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기도하기로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까지? 이게 항구적인 평화로 정착될 때까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토대가 놓여 이게 몇 개월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7월 이전에는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 그 다음에 갈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그 전에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패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우시기 하나님 하실 일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 시대에 나와 있고요. 2000년 부흥의 역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상급이죠. 여기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을 곧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심이라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예루살렘의 구속 더 나아가 인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보면 파수꾼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사야서 62장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파수꾼을 세울 거라고 했는데 중보기도자들 그래서 선지자적 소명이라 파수꾼이라고 그랬는데 안나 같은 경우에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인데 말씀을 선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약속 붙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므온 안나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여기 파수꾼이죠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볼 거라고요? 그 파수꾼이 볼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성량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예수를 보내시되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가장 먼저 목도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떨 때는 그들이 죽은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시편 126편을 보면 더 놀라울 게 볼 수 있죠.
시편 126편은 이제 포로가 돌아온 걸 두고 한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왜 남은 자들 돌려보내다는 거죠. 중보 기도자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두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파수꾼의 소리로다. 저들이 그것을 마주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저의 것,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